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으로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올리려고 꼴값 떤다고? 적어도 반은 맞는 말이야. 조회수 올리려고 진화 심리학으로 읽는 한강 시리즈를 제작하는 거야. 그런데 제야 진화 심리학자 이덕화가 이러는 게 과연 꼴값일까? 내 진화 심리학 실력이 심지어 최재천 교수 같은 쓰레기 진화 심리학자보다도 못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꼴값이 맞겠지. 이덕화의 진화 심리학 실력이 궁금하다고? 그럼 내가 쓴 진화 심리학 책 두 권을 봐라. 다만 대가리가 많이 딸리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어. 열심히 정독해봐도 이덕화의 진화 심리학 책이 얼마나 위대한지 감도 못 잡을 거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들에서 내가 최재천을 어떻게 깠는지 구경해봐라. 그걸 보고도 이덕화가 최재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이라면 그냥 꺼져라. 이 채널은 진지하게 진화 심리학을 학습하는 고급 공부방이다. 니들 같은 건방진 돌대가리들에게 말초적 재미나 제공하는 하급 놀이터가 아니란다. 한강의 책을 단 한 단어도 읽지 않은 내가 갑자기 한강을 읽겠다고 나선 이유가 뭐냐고? 그건 순전히 노벨상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진화 심리학으로 문학 작품을 비평해서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했어. 그 대상은 무협소설의 대가인 김용이었으며 지금도 이건 유효해. 나는 그 작업을 위해 몇 년 동안 김용 무협 드라마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김용의 소설에 대한 진화 심리학 비평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 정신분석의 바탕을 둔 예술 비평이 적어도 인기면에서는 대단했어. 하지만 나는 정신분석이 사이비 과학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과학인 진화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예술 비평을 하고 싶어. 내가 문학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에 가까워. 따라서 나의 문학 비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 하지만 나는 자칭 국내 1등 진화 심리학 전문가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생각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플라톤, 공자, 맹자, 데카르트, 칸트, 헤겔, 니체 등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무지막지하다는 의미에서는 철학 전문가에 가깝다고 생각해. 철학자 목록에서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뺀 이유가 있어.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게 알고 있지. 내가 정말로 최고 수준의 진화 심리학 전문가라고 하자. 내가 정말로 철학 전문가에 가깝다고 하자. 그렇다면 진화 심리학으로 읽는 한강 시리즈가 꼴값은 아닐 가능성이 클 거야. 한강도 좋아하고 진화 심리학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질문 좀 할게. 진화 심리학으로 한강을 읽는다면 어떤 작품부터 읽는 것이 좋을까? 어떤 작품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